안녕하십니까. 젤벡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이틀 연속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 24절기 중 18번째인 상강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 이제 입동 전에 상강이거든요. 제가 완전 본격적으로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섰습니다. 지금 08시 현재 기온은 7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2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40분이고요. 일몰은 17시 39분입니다. 오늘이 뭐 상강이라서 그런지 안개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낮에는 좀 그것도 좀 따뜻한데 밤에는 기온이 엄청 내려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출퇴근길에 안개 조심하시고 이제 일교차가 엄청 크니까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곳에 채왕 도라지를 찾아서 또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산행지에 왔는데 단풍이 이제 한창입니다. 지금 안개가 끼어서 단풍이 잘 안 보이죠. 절벽에도 단풍이 한창인데 겨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많아서 잘 건너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가시덤불을 헤치고 산으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250 정도 되는 산입니다. 황구가 여름에 와서 이 산의 입구 부분을 산 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봤는데 그 뒤편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처음 옵니다. 일단은 도라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지 그럴 장소니까 올 가을이 되었어야 이렇게 한번 와봅니다. 단풍이 본격적으로 불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에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쁘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있는 틀지대 지나서 저 절벽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가서 채왕 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저 아래 차 있는 데서 제법 올라왔습니다. 이 우측이 절벽이거든요. 아직까지 올라가면서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절벽 위로 올라가가지고 로프 타고 도라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자리도 도라지 흠은 자리는 아닌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아침에 살살하더만 해 뜨니까 또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절벽길에 정상부위 올라왔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드랑 팔짱기를 세팅했거든요. 로프를 저 중급에 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 두 군데 다 연결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저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 아래가 다 절벽입니다. 절벽에 도라지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 아래 황절이 아니라 완전 누런 삭대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일단 내려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7m 정도 내려오니까 이 보시죠. 황절 삭대에서 이거 이제 갈색 삭대로 완전 바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위가 안 갈라지고 통벽 같은데 일단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안에 내도가 살짝 나오는데 이 통벽 사이에서 이 바위는 안 갈라지거든요. 그냥 이거는 시도라지로 그냥 남겨놓을게요. 영상만 찍겠습니다. 자, 루프가 우측으로 한 20m 이동해서 다시 로프를 한 20m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절벽에 경사진 절벽인데 도라지 삭대가 큰 것들은 없고 어린 것들은 중간중간 한 개씩 있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빵 봉지하고 캔 커피 같은 거 버린 게 있거든요. 사람 손은 왔다 간 사람의 흔적은 있습니다. 이제 절벽 난간에 큰 도라지들이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여기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저 절벽 아래 한 40m까지 내려갔다가 도라지가 있긴 있는데 큰 거는 없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루프하고 정리했거든요. 군복을 하나 벗었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하나 벗었습니다. 2m 내려가서 극경사 절벽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쪽으로는 도라지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한 30m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 아래 절벽이 가장 극경사 같은데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저 건너편에 저쪽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래 봤을 때 육안상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아직 안 보입니다.
황절로 간 것도 있고 지금 상태가 마른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쪽으로 건너가서 로프를 타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 내려갔다 올라와서 저쪽으로 건너갈지 아니면 이곳은 심하하고 다른 데로 갈지 일단은 내려가서 또 와서 결정하겠습니다. 한 15m 내려와서 이 절벽 난간에 중급의 소나무에 슬링줄을 하나 걸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극경사거든요. 이 좌측 중간 그 다음에 이 뒤쪽 이 세 번 정도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기 황금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가 이거는 올라와서 살펴보고 이 밑에 그 초대물삭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서 출발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니까 이쪽 난간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도라지 삭대죠. 그 옆에도 삭대 있고 그 옆에도 있고 저것은 다 내려올 때 보니까 다 별로 안 큽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것도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는데 저것도 통벽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요 위쪽에 보시죠. 요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고 요 안쪽에도 중급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삭대도 하나 있고 확실히 이 수직절벽 아래 로프 타고 오니까 이쪽은 손이 안 차서 그대로 자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삭대가 크거든요. 큰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저 위에 어린 삭대 저런 것은 다 안 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난간에 보시죠. 요, 그 누런 삭대, 황절 삭대, 황절 삭대, 이것도 누런 삭대. 같은 라인에 있는 도라지 삭대도 천차만별입니다. 아마 볕짚탄처럼 이렇게 변한 것도 있고, 갈색으로 변한 것도 있고, 이제 황금색으로 물든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야, 이런 난간에 삭대 한 다섯 개짜리 초대물이 한 방 있어야 이 바위 깔으면서 캐는데, 다 흐리거든요. 이건 안 건드릴게요. 올라가서 로프를 저 좌측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저쪽에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어차피 다 약용밖에 못 보내입니다. 줄 잡고 계속 올라갈게요. 자, 여 아래 수직 뚝배기입니다. 자, 절벽 중간 턱에 이 보시죠. 이 통닭 닭발만 하잖아요. 닭발만 한 이 조류에 뼈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이 무릎뼈하고 정강이뼈까지 다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수리봉이가 논에 그 뭡니까 그 고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고은이랍니까 외가리 같은 거 그런 큰 조류들 잡아서 이렇게 잡아먹은 흔적입니다. 이 발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 먹는 거는 독수리 중에 아주 큰 건 아니면 수리봉밖에 없습니다. 거의 절벽에 있으면 거의 수리봉입니다. 자, 올라가서 로프를 좌측으로 좀 꺾어가지고 또 내려왔습니다. 이 보시죠. 이 누렇게 물든 황절이 아니라 이 갈색이죠. 갈색에 중급에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완벽은 안 되고 그냥 약용으로 꽤 굵은 도라지가 이 바위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빠르고 제끼니까 바위가 깔라지거든요. 이거 한번 뽑아내 볼게요. 자, 보시죠. 굵은 목도라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완벽하게 뽑아내면 이것도 참한데 이 완벽 안 됩니다. 왜냐면 바위는 깔라져도 이 위에 흙이 턱들이 황토처럼 엄청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잔미 살리는 게 힘듭니다. 자, 이거는 뭐 약용하든 꿀잼이라도 되니까 가져갈게요.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로프 정리하고 안전벨트 등간기 카라비너 팔자간기 바로 다 들고 올라왔습니다. 정리해가지고 물 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위로 올라가서 저 건너편 저쪽 절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가의 절벽은 봤거든요. 이 중간의 절벽만 보면 이쪽 절벽이 다 끝납니다. 저거는 여름에 와서 황구가 봤으니까 이 중간 절벽에 로프 한 두세 번 타보면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다 알 것 같네요.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 건너편 절벽에 저쪽 난간에 절벽 도라지 보고 정상치고 능선 타고 한골 건너왔습니다. 자, 큰 소나무에다가 로프를 연결했으니까 이 아래 도라지 있는지 내려가보고 그 다음 위옆으로 한 20m씩 옮겨서 한 3번 정도 내려가보면 이쪽 절벽이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왔는 김에 다 보고 갈게요. 지금부터 한번 내려갑니다. 아유, 단풍 나니까 산은 엄청 이쁘고 멋있습니다. 로프가 한 30m 절벽 아래로 내려왔는데 뭐 이렇게 큰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어린 삭대는 한 개씩 보이는데 여기도 보시죠.
어린 삭대 이런 것들을 한 개씩 있는데 큰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저 우측으로 또 한 20m 동안 미등해 보겠습니다. 이쪽 절벽이 바위가 크고 꽤 경사가 있거든요. 저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좀 전에 로프 타고 저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이 삭대 한 개 살짝 보이더라고요. 절벽 난간에.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로프를 좌측으로 좀 꺾어서 내려왔거든요. 이 삭대 세 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도라지는 한 중급 정도 나오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캐볼게요. 이 옆에 있다가 한 골 더 건너 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1시 40분이거든요. 오늘 여기가 마지막 장소입니다. 로프 세팅했으니까 이거 내려갔다 오면 산행이 마무리 되거든요. 그러면 로프 정리해서 저 정상 치고 저 뒤로 넘어가서 저 뒤쪽으로 해서 하산길을 잡아야 됩니다. 황구차는 저쪽에 있습니다. 이 밑으로 지금 내려갈 길이 없거든요. 아까 이 협곡 저 절벽하고 이 절벽 사이로 내려가면 되는데 저 향나무가 너무 꽉 덮여져 있어가지고 내려가기 힘들겠더라고요. 정상 저 정상 치고 저 뒤로 해서 하산해야 됩니다. 다시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좀 전에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도라지가 없고 이 대각선 방향에 이 큰 삭대가 하나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한 번 더 내려가자 싶어서 로프를 중간에서 우회로 우측으로 꺾어서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죠. 이야, 중급 이상의 상당한 삭대 두 개가 이 V자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황구가 지금 빠루를 안 갖고 내려왔거든요. 이 곡괭이 자루를 길게 했기 때문에 곡괭이 자락과도 바위는 제껴지 싶은데 일단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긴 어사와 도라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안 갖고 와가지고 곡괭이 자루가 한 1m 되거든요. 근데 곡괭이 자루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좀 제꼈습니다. 야, 완벽하게 캐면 좋은데 완벽이 안 됩니다. 이 보시죠. 야, 진짜 좋은 목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당근은 안 되고 그냥 약용 목도라지. 짱짱하죠. 자, 이거 가지고 갈게요. 도라지 실방을 까가지고 요 밑에다가 한 20개 정도 심겠습니다. 자, 그래도 맨 마지막에 대물 목도라지 하나 했습니다. 야, 목도라지가 바위 속에서 이만큼 큰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런 잔미들 다 살리면 상당히 한 6.5L병에 담금하면 참 이쁜데 다 못 살립니다, 이거는. 약용으로 나중에 이런 거 몇 불이 되면 약용으로 판매에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프하고 다 정리하고 철수할게요. 시간이 벌써 2시 반입니다. 내려가면 3시 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오버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 정리 다 했습니다. 아이고 씨, 배낭이 뭐 오다고 다 해놨더만 완전 터져나갈 것 같네요. 이제 철수할게요. 자, 이제 하산했습니다. 이 절벽도 여름에 한 2번 왔고 2번인가 3번 왔고 오늘 와가지고 이제 다 마무리 됐습니다. 초대물은 없는데 이렇게 알공할 도라지하고 이런 것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저 상정부 쪽에는 선 탔고 로프 타고 내려가는 자리는 도라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이틀 연속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갔는 산행지가 황구가 여름에 절벽에 갔다가 도라지 꽃이 막 만발해 있는 그런 절벽에 수직 절벽에 도라지 자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초대물은 없고 그냥 약용할까 하고 꿀절임할까 이런 것만 좀 보고 절벽 상층부에는 도라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갈 때도 이 경사가 좀 완만한 곳에는 사람 손이 탔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절벽에 캔 커피하고 그 다음에 빵 봉지가 떨어져 있는데 빵 봉지의 포장 용기에 보면 이거 제조 날짜나 유통기한 날짜가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7월 22일까지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왔다는 거는 도라지 꽃 필 때 왔다는 거거든요. 꽃 필 때 오면 절벽 상층부에 있는 도라지들은 거의 다 꽃게 나갔다 보고 오늘 황구가 로프 타고 내려갔을 때 그 거의 수직 절벽이나 90도 절벽 이런 데만 도라지들이 좀 남아있고 그 큰 거는 맨 마지막에 목도라지 큰 거 그게 크거든요. 뭐 완전 초대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석회암 절벽에 황구가 도라지를 캐보니까 이 목도라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초대물 나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 석회암 절벽에서 도라지가 아마 자라는 게
좀 더디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원고를 봐서는. 그러니까 초대물로 나오기 힘들고 석회암 절벽에 또 그 바위 속에 파고 들어가서 도라지가 자라니까 화암 절벽보다는 석회암 절벽의 도라지들이 좀 더 성장이 조금 더 늦지, 더디지 않겠나. 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고가 블랙야크 등산화를 지금 한 석 달 정도 신었지 싶은데 석 달 정도 신으니까 지금 밑창이 완전 다 딱 놓으면 그 창이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왕구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메가그립계 창들은 화암 절벽에 접지는 잘 되는데 문제는 이 창이 너무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잘 자른 게 험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왕구가 예상한 대로 한 3개월 신으니까 물론 일반 사람들이 등산하고 신으면 좀 더 오래 신겠죠. 왕구가 신는 데는 워낙 절벽에 가파른 경사에 이렇게 막 스치면서 힘 받으면서 막 오니까 그리고 왕구가 또 20kg 배낭을 짊어지고 오니까 등산화의 하중과 힘이 워낙 많이 걸리고 험로를 워낙 산행하니까 등산화 밑창이 일반 사람들이 신거나 일반 사람들이 산행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딸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밑창이 완전 싹 다 떨어버렸습니다. 블랙야크 등산화는 왕구가 신어보니까 가죽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웃솔하고 인솔이 있는데 안에 인솔이 충격 흡수가 상당히 잘 되거든요. 신어보니까 신고 장기간 산행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그립감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그리고 이 무게 배분도 잘 되고 단점이 이 밑창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솔을 안에 있는 밑창은 충격 흡수도 잘 되고 좋은데 바깥에 있는 아웃솔의 밑창이 너무 보들보들하거든요. 고무가. 그러니까 이게 접지는 잘 되는 반면에 너무 잘 닳습니다.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을 수 있긴 있는데 절벽이나 험로에 가면 자꾸 미끌립니다. 그래서 이 황구가 이 로바라는 등산화, 이거 독일의 등산화 메이커거든요. 이것도 고급 등산화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황구는 이거 그냥 이거 뭡니까? 이거 좀 이 저가용 메이커 그중에 로바 중에서 할인해가지고 파는 아주 최하급인데 뭐 일단은 한번 신어볼게요. 신어봐야 이 신발을 뭐 어떻다 좋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얘기했잖아요. 등산화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엄지발가락 있는 쪽하고 이 앞쪽하고 이쪽이거든요. 앞쪽이 항상 힘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뒤쪽은 좀 덜 받고. 그런데 얘들은 보니까 확실히 유럽의 등산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앞쪽에 힘 받는데 이 밑창에 이런 트레이드 홈 같은 거를 잘 해놨습니다. 일단은 신어보고 뭐 일단은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게요. 이것도 황구는 고급 등산화 하나 신는 것보다는 그 밑에 그 중가나 저가의 등산화를 두 켤레 신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가의 등산화가 좋다 하더라도 이 밑창이 다 따라버리면 이거는 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고가의 등산화 뭐 예를 들어서 50만짜리 등산화 하나 신을 것 바에는 20만원짜리 등산화를 두 개 신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이 밑창이 두 번, 그러니까 차로 치면 타이어를 교환을 두 번 하는 택이니까 그게 훨씬 좋습니다. 하여튼, 꿀조림을 지금 몇병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뭐, 도라지는 좀 나왔으니까 내일 하루 정도 새로운 곳을 한번 더 가보고 하루 이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내일 잡음을 해서 컨디션 보고 산행을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